이번 부흥의 성령이 임하면 저 아이들이 장래를 말하게 될 겁니다. 저 청년들이 환상 비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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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이쁘게 술래기 대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병만 아니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몸을 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잠든 병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구나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남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많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준비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보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으로 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아멘 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준비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 한 번 더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벗어나갔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성령이 네, 이 계시네 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대로 손 드시고 반주해 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번 부흥회 때 목적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게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납작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해 복 부르고 요 문제만 가지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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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실 분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큰 산이 있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천명이라 되는 군인을 거느리고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조지 북 옆에 10명만 쫓아다녀도 살 떨리고 무서울 판인데 아버지 조지 북 옆에도 쩔쩔매는 군인들이 천여 명씩 쫓아다니는 살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됩니다. 장애물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니 기적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분 아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실 분 아니다. 아멘. 너희들 마이 카이너리 개비모 이러리 서러리 마이너리야. 개비 마이너리 거이너리 개비모 이러리 서러리 마이너리야. 너비야 마 카이너리 개비모 이러리 서러리라니야. 너희들 마이 카이너리 개비모 이러리 서러리라니야. 내비 마이너리 개비모 이러리 서러리 마이너리야. 너희들 마이 카이너리 개비모 이러리 마이너리야.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암도 주님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손으로 고치지 못하는 백혈병도 주님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주여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나이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분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나갑니까? 구도를 맞았습니까? 밑바닥이라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로코이를 개비 마이를 쏘르르르 마이를 마이라냐. 로코르미 카이를 개비 마이를 쏘르르르 마이라냐. 로바비아 마라이라냐. 로르미 카이를 개비 마이를 쏘르르 마이라냐.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합니까?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까? 속을 쌩입니까? 어렵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자녀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깨어진 자녀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에비마이르 코이노르 소리르 개비마이르 바이라냐. 로바비아 마라이라냐. 너코이르 개비마이르 개비마이르 소리르 바이라냐. 너희들 바이카이르 개비마이르 바이라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죄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베마 이르리 코이르리 소이르리 개베마 카이르리 소르바 이르리야. 라비아 마라 이르리야. 너희 코이르리 개베마 이르리 개베마 이르리 소르바 이르리야. 에베마 이르리 개베마 이르리 개베마 코이르리 소르바 이르리야.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찬양하나이다. 주여 올라 영광 존귀 찬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250장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250장 250장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비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3절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게 품종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같은 내용인데 뒷부분이 좀 달라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마태복음 7장에는 떡이 먼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떡을 달라는데 그 다음에 생선 달라는데 이렇게 되는데 좀 차이가 나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인데 누가복음 7장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아까도 저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요 성령의 불달한 기도는 끝날 때까지 매시간 반복할 건데 우리 아이들까지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하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심령의 불 붙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이 불이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전력 따위 부르고 성령이 불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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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불을 지진하셨나이다 우리가 손이 미우점에 가지고 가나이다 성령이 불을 달라고 기도하나이다 하여 주시옵소서 영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를 거인을 써 우리 개비마이를 써 이를 바이라냐 에비마이카이를 개비마이를 써 우리 개비마이를 바이라냐 레카비야 마라이라냐 로코이를 개비마이를 거인을 개비마이를 바이라냐 너희마이를 카이를 써 이를 개비마이를 바이라냐 너희마이를 카이를 써 이를 바이라냐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받아 장례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성령받아 환상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성령받아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원인하이도 성령 받아니다 하나님을 높아올라인다 회개하며 신의하나이다 주여 이럴 때였으나 이번 분의 동안에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께 에비마이 카이로서는 에비마이 가리바이라 에비마이 이렇게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카이라니 이비마이라 노바비아마라 노바비아마라 에비카 이렇게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렇게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렇게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이러로서는 에비마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 낙심케 하고 맥 빠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어둠의 영들 흑암의 세력들 도로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님 명령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성도의 심령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왜 가정을 분열케 하며 실패케 하느냐. 나사렛 예수님 명한다. 가정마다 모든 묶음을 놓고 도망갈지어다. 다 도망가라. 다 도망가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예배 쏠립니다. 할렐루야. 아직 다 끝난 건 아니고 제가 찬송하면서 들어갈 테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뒤를 이어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책 사인은 내일 저녁부터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도 만 원에 못 살 겁니다. 만 원씩 될 테니까 전도용 선물용으로 쓰면 유용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럴 때 월차를 내는 거예요. 오전 집회 때 제가 장담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목숨 걸고 참석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역사 체험하게 될 겁니다. 뭐 간증들은 넘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시간마다 헌금 강조는 따로 안 해요. 우리는 교회 건축할 때도 작정 헌금 시킨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시간 시간마다 정성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건 좋은 신앙 훈련, 영적 훈련이 될 겁니다. 뭐 사실 강조 안 해도 될 뻔했어요. 아까 보니까 이미 넘치도록 잘하고 계시는데 좋은 훈련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우리 찬양하다가 저는 들어가고 목사님 이어서 마무리를 하시건 기도를 하시건 하시면 됩니다.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모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